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저 1층 중앙복도죠. 일단 단일방으로 가보죠, 왜? 아, 물론 그 전에 단일방 가기 전에, 부모님 방부터 먼저 들려야죠. 아까 세상 뭐, 끝 내려올 때 이거, 마지막 향이 내려갔대요. 이건데, 근데 이거,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예. 지하창고에 내려가는 거, 그것을 봤었네. 일단 세이브 해놨어, 못했고, 자, 열쇠상했고, 뭐야? 데니, 마을에서 축제 열렸는데 같이 갈래? 아니야, 난 여기서 책이나 읽을래. 야, 아무리 몸이 약하다 내가 계속 집에만 있으면 더 약해질 것 같다고? 근데 무슨 책 읽는 거야? 넌 읽어도 몰라. 사람 무시하냐? 너또 아버지 싫어하는 그책 읽는 거야? 싫어하는 책? 나는 관심도 없지만 아버지 그런 거 미신이라고 싫어하시잖아. 근데 정작 우리 집에 이런 책만 가득하냐? 아하. 아무래도 이 다니엘 방에서 이런 책이 가득 끼다 이분가? 아무래도 살인과 관련된 그런 뭐 스릴러 소설물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데? 난내 지역에 있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 이런 거라도 읽어야지. 결국 안 나올 거다 이거야. 그래, 나 혼자 간다. 대신에 친구들이랑 술사 먹게 돈 좀. 아, 돈 달라고? 안주 아버지 또 이상한 책 본다 말한다. 오, 협박까지. 여기가 다니엘 방? 근데 아무리 쌍둥이 방이야. 방 인테리어까지 똑같은 게좀 그런데. 자, 다 똑같다고 하죠. 인테리어가 깨끗한 쪽이야. 초에 일단 불 붙이고. 불 붙여주고. 여기서 또 뭐니 살펴보자. 쪽지가 이제 자. 우리 쌍둥이, 그러니까 모든 게 쌍둥이. 위, 아래쪽, 아래쪽을 기준으로. 아래쪽을 기준으로? 무슨 말이야? 나 모르겠는데. 보자고. 자, 쪽지 한번 다시 보죠. 네. 모든 게 쌍둥이 위아래쪽 기준이라고 했는데 일단 세이브 하고요. 네. 아래쪽 기준이 대체 어떤 건지 저도 잘 모른다. 일단 한번 봐야 할까? 네. 2층. 아래쪽 기준이 이게 사무엘 방. 아, 아래쪽 거랑 똑같이 맞춰야 돼. 이런 의미인가, 설마? 요 밑하고 이거 여기하고 좀 똑같이 맞춰야 한다. 여기 있던 거랑 또잘 맞춰야 한다 이런 게 있죠 지금. 여기가 당일 방이니까. 일단 불 있고. 야, 이거 잘 봐야겠는데 이거. 창문. 아, 여기 이걸 맞추라는구나.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무가 더 이상 안 움직인다. 이렇게 하면 맞는 건가 설마? 그러면 다시 여기를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부모님 밖으로 들어가야 하나 설마? 이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맞나? 마지막 향이 내려갔대. 이건 아니고. 저희 상자가 지금 의심스럽거든요. 저걸 열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것 같아 이건데. 자, 차과 주전자의 위치. 잠깐만. 아래쪽 위주로 요거랑 요거. 아하, 요거로 바꿔야 되구나. 바꿔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를 조금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맞나? 약간 위치가 약간 애매한 거 맞아요 지금. 비스무리한데? 일단 비스무리한 거 같아요. 일단 여기 다시 한번 쓰고. 비스무리하게 맞긴 한데?
뒤로 빼야 하나 설마? 이래서? 주전자가 맨 왼 오른쪽에 있을 거야. 그리고 약간 중앙에 있는 것 같은데 뭐. 적당히. 근데 여기까지 맞았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되나? 이렇게 해주면 되고. 다시 테이블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세 번째도 뭐 달라진 거라도 있나? 창문 열려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지면 안 될 텐데. 어디서 없는 것 같죠? 예. 애매하게 된 흔적도 없고. 아, 맞다. 커튼. 커튼 열려. 두 마리 똑같아졌다. 아, 이제 같아졌구나. 자, 어, 뭐야? 이게 무슨 난리야 하면서. 이때 세이브 하고요. 예. 저기 열린, 저기 그, 대인 저기 그, 구멍이 난 것 같은데. 저 여기, 아무래도, 요거랑 관련이 있지 않나? 한번 보자고. 아니네. 잠시만요. 저 창문 열고 갈게요. 조금 계세요. 갑자기 더워져서 제 눈에 에어컨 꺾었거든요. 네. 자, 계속 지는 거 같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저 구멍으로 가야겠네. 자, 세상에 비밀 통로? 이 집을 살피면서 검사장이고 친하게 잘 비밀 통로 들어가 볼까요? 예, 싸죠. 예. 좁아서 뛰기 힘들다. 자, 뛰기 힘드니까 예. 보자고. 어머니 일기. 쌤은 오늘 친구들과 가까이 갔다. 그러나 데니 오늘도 집에서 책 읽고 싶어 한다. 쌤이 같이 놀자고 해도 지방에 있겠다고 하다. 데니는 늘 책만 열린다. 책만 읽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느 날 3층 다르게 필요한 곳이 있어 올라가봤더니 3층 복도에 데니가 있었다. 그쪽 시어머니의 방이 있었다. 왜 거기냐고 물었더니 심심해세요 라고 아웅아웅이 내려갔다. 뭐야? 데니? 저 어렸을 때 데니죠 쟤요. 오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니기 전 최근이야. 약 6개월 전? 자, 데니가 집 밖에 있는 날 손가락 나름 손가락 꼽힌다. 쌤이 오랜만에 돌아와서 지금 가끔 밖에 나가자고 해서 늘 집에 있다. 그리고 언제부터가 집에서도 보기 힘들었다. 집에서 보기 힘들었어? 분명히 집에 나온 거지. 어디 있다가 나온 거지. 또 지나갔어요? 네. 좋은 일기는 한 뭉치 어머니의 일기 칠로 만들었다. 자, 여기서 네. 뭐야? 기존 장소가? 자, 되게 없었어. 뭐지? 할아버지 서재였어? 왜 여기 있는 거지? 이었어 분명. 자, 과거의 사이도 그러니까 그날들의 슬픔에 나아드릴 것입니다. 그 슬픔은 가장 오래 지속됐습니다. 노송이 가장 오래 견딜 나무이든 행복의 시간 끝났기 때문에 즐거움은 이 세상에서 두 번 향유할 수 없습니다. 장미가 1년에 두 번 필 수 없듯이. 아버님, 괜찮으신 거죠? 말이야, 여기 왜 올라왔느냐. 배가 무거웠을 텐데 말이다. 걱정이 되길래. 아까 그건 신경 쓰지 않다. 계속 진단이 있었던 심시에서 책을 들고 읽고 있었다. 봐도 심시에서 어쩌면 책 내용을 읽게 된다. 아하. 여보, 아버지 상태는 어땠어? 말이야, 좋아진 기미가 보이지 않네. 건강하신 분이 어째서. 당신은 이제 무리하지 마시고 아이를 뵈봅니다. 며칠 후 아이들이 태어났고 아버님의 장례 끝나면요. 그러고 보니 3층 방 어떻게 되는 거죠? 아버님께서 유언하셨고 돌아가시면 이 방을 잠고 아무도 들키지 말라고. 아하, 아무도 들어가지 말라고? 먼지로 더러워져도 들어가서 치우지도 또 정리하지 말라고. 그럼 저 방 이제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야? 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네요. 그 방이었어요. 어째서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뭐야? 여기로 들어가라고 설마?
그쵸? 네가 이거 입고 다니고 마치 내 이곳에 존재를 눈치챘다는 거구나. 여기 들어오면서 생각나는 게 많으냐. 그리고 네가 누군지도 알겠느냐. 혹시 뭐라 생각하자. 이곳에 여기 잘 결국 알게 되어 있으니 위에서 기다리고 있으나. 위에 누구의 글씨체가 위에? 일단 세이브 탑자에 저장하고요. 예. 일단 내려가는 거 좀 함정인 것 같네. 자 스위치 움직일까? 일단은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위에서 가봅시다. 예. 위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다. 일단은 서재를 좀 열어야겠어요. 예. 잠깐 근데 그 전에 아무래도 이거 분기가 갈릴 것 같은 느낌이 팍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봅시다. 우선은 세이브를 해놨으니까 우선은 밑에 한번 내려가 봐야겠어 이게. 자 안 되죠. 예. 저기 스위치인 것 같아. 움직이면은 되겠지요. 문이 열렸어. 여기는 다시 여기 왔네? 아니야 여기 내 방이잖아. 내 방으로 연결돼 있다니. 어허 자기 방으로 연결돼 있다. 오케이 좋아. 자 그럼 어? 저게 어머니인가? 그런 것 같은데? 어? 어머니가 어디 가는 거지? 여기 사라지신 것 같은데? 일단 봅시다. 예. 여기서 힌트 얻을 수 있나? 자 마지막 향이 내려갈 때 이거 아닌데? 그럼 혹시 여기 다니엘 방에 혹시 갔나? 그런 거 연관없네요. 네. 오케이. 자 어쨌든 할아버지 서재인데 여기 가봅시다. 자 문 열었죠? 자 뭐지 이게? 날짜를 며칠에 쓰는 일기다. 그동안 모은 일기들이 가장 최고 것일 것 같다. 데니 그 아이가 한일을 죽다. 하하 어머니가 알고 있었나보네. 한일을 죽인 거죠. 그 왜 죽인 거지? 그리고 그 이상한 방은 뭐지? 왜 시아버님의 방 열쇠가 여기 있는 거지? 뒤에 되게 더 있을 것 같아. 자 아무래도 내용 한번 더 읽어봐야겠네. 자 일단 세이브 하고요. 예. 아홉 번째. 예. 여기 보자. 여기 놓고. 자 란퓨즈 어서 오시고요. 자 지금 오신 분 팔로우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데니가 요새 산책 왔다 갔다 평소 어디로 사라져? 왜 그런가 생각했지? 아마 할아버지 말 있었던 거다. 아하 아무래도 이거 제 추측인데요. 이거 아무래도 데니가 할아버지 영혼이 빙의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네요. 저 아무래도 그 사람을 죽인 것도 그런 걸까. 그 방 열쇠로 문을 열고 언제부터 방을 찾아준 걸까 하면서 한번 봅시다. 또 다른 것도 있는지. 뭐지? 그 방에 뭐가 있대죠. 하지만 데니는 도통 밖에 나갈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 쭉지구나. 전에 비밀방은 다행히 데니가 잠시 나가도 알을 듣었으나 원래부터 밖에 나가지 않던지라 기회가 잘 안 온다. 또 나갈 일 없을까 하면서.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본인도 저 뭐야 방황하는 유대 있고 그리고 장롱 열리냐고 그리고 더 없나? 잠깐만 저 밑에 쪽지가 있네? 나 못 봤는데 저게? 기회다 그 아이가 밖으로 나갔다. 아마 저녁에 온다고 하다. 빨리 준비를 하자. 난 이제 이 일을 들고 내가 본 것들이 있지 않게 적을 것이다. 오래전부터 이 집에서 겪은 기아의 일들에 대해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한구생이는 이게 그의 함정일 거라는 불안도 엄습한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영악했으니까 무서울 정도. 이거 빙의된 게 맞네. 그저 나에게 이 방법이다. 진실을 알기 위해선. 허헐. 오케이. 어허. 일단 대충 감이 잡히네요. 예. 일단 봅시다. 갈까마귀 도둑맞은 편지 변신. 잠깐만. 예. 아서 고든피의 뭐 오트란트 성 모래 남자라는 얘기까지. 뭐야 생제르밍 백자. 어허. 여기도 있구나. 아까보다 조금 난리 글씨다. 방에 들어왔다. 모든 게 그대로. 18년 전 그대로. 다만 침대에는 그 사람은 없다. 어떤 부분은 먼지가 쓰여있지만 소파나 책상 일부에는 먼지가 없다. 아하 소파. 누가 여기 있다 간 거 있지. 분명히 데니겠죠. 예, 다니엘. 아하 저기도 있다. 야 이게 방 한번 내 힌트 제대로 걸어주네 이거. 침대 위쪽에 장식장 하나에 자물쇠가 있다. 아 침대 위쪽이면 아까 전 부모님 방인가요? 그쵸? 자물쇠가 있다. 자세히 보니 자물쇠가 깨끗하다. 이 누가 이 먼지 투성이 말해서 자물쇠만 닦았죠. 자물쇠는 다섯 자리 수라. 자물쇠 말고 최근에 누가 만진 흔적도 종족이다. 그림? 이 방에 그림이 있긴 하지. 일기들 한 대 모았다. 자 그림이라면 잠깐 세이브하고 갑시다. 예. 그림을 봅시다.
나 방황하는 유대인. 이 여기는 뭐 잠수대 갈래 그런 게 없죠. 저 조사해보겠다. 근데 뭔가 좋겠다. XXX95? 95라고 하면은 일단은 끝자리가 두 자는 95인 걸 확인했죠. 네, 그리고 생전을 맥자 조사 뭐가 있죠? 여기다 372XX 그러면은 37295랑 의미겠네. 그치? 어 좋아. 그러면은 어 아까 이제 부모님만 갑시다. 네, 거기에 그 열리지 않은 부분까지요. 네. 어? 아니네? 372고 그럼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잠깐 보자 그러면. 어. 중요한 거. 어. 이게 아홉 번째 거 같은데 이게? 어. 침대 위쪽 장식장 하나? 침대 위쪽 장식장 하나라. 어. 한번 보자 그러면. 어. 침대 위쪽 장식장이면 여기 얘기하는 거 설마? 보자고요. 예. 어 잠깐만. 혹시 저거 얘기하는 거야 설마? 어 이거 아니더고. 어. 여기에 어 설마 이게? 아하. 자 정말 이 장소 은근히 깨끗하네. 자 보시죠 한번. 예. 3, 아, 잠깐만. 3, 7. 아, 이거 보니까 음악 끝날 때마다 지금 이게 튕기는 현상인데, 이게 보니까 이게 제작하신 분, 이거 다음 거 넘어갈 때 좀 폰을 못 봤나 봐. 어. 아, 이거 좀 화나네요. 어. 와, 이게 이제 감이 잡히네, 이게. 지금 이게 그 제작하신 분이 좀처럼 이게 그, 버그 난 거를 좀 신경 못 썼던 걸 확실한 것 같아. 4년 전에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어, 이건 아니지. 어. 일단 다시 한 번, 9, 5. 어. 그 다음에, 3, 7, 2, 9. 어, 이 음악 끝날 때마다 이게 튕겨나가니까, 이게 보니까요, 이거, 어, 제작하신 분이 루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제대로 안 갖춰졌나 봐. 어. 그런 것 같아, 이거는. 어. 3, 7, 2, 9. 됐고, 어. 자, 잠금 풀렸죠, 자. 안에 뭐가 있을까? 오! 이거 비싸질 밑에서 겪을 것 같아? 밑에서? 오호, 아까 비밀 통로에. 역시 이런 게 있었구나, 한 번. 자, 그러면은, 어. 아, 다시 한번 그 부모님 바꿔보자. 그 전에 세이브하는 거 주더라고요, 예. 이제 다 모은 것 같은데? 어, 어때? 어. 여기 아니고, 어, 잠깐만요. 마지막 향이 내려갔지. 이거는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오케이. 뭐 어쨌든 일단 한번 가봅시다. 예. 저 상장도 의심스러운데도 어, 좀처럼 예, 감이 안 잡혀요. 여기도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 볼까요? 예스. 여기 어디일까요? 어? 뭐야? 어머니? 분명 예 봤어요. 자 이렇게 뭐가 있고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어머니? 쌍벌이 이게 뭔 사? 이 집에 들어오면 안 돼. 빨리 이 사실 알려야 해. 어? 사실을? 집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오호이 집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일단 쫓아가 봐야겠죠. 예. 어, 어머니 왔어. 빨리 쌤에게 연락해야 해. 어, 이거 회상봉이야? 어, 다니엘이에요? 예. 이 눈빛은. 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하. 어, 서영 없어요? 설마. 지금 제가 싸움을 학교를 떠났을 거예요. 거기서는 편지를 걸 전화도 못 받을 텐데 뻔하잖아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니? 밖에 나가려다 날씨가 안 좋길래 그냥 여기서 독서나 하려고요. 아하, 보니까 얘가 다리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 봐서는 역시 그 빙이 되게 많네요. 예. 그러는 어머니는 여기서 뭐 하고 계셨어요?
열쇠는 어디서 구하셨어요? 헐,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어째서 이런 일 꾸미는 거지? 이런 비밀번호 들락거리고 한여를 죽이고, 그리고 왜 사물을 죽이려고 안 되는 거지? 아하, 역시나 예상이 또 내려네. 넌 누구야? 들어보니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대충 견적이 나오네요.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하려나. 딱히 복잡한 건 아닌데. 아, 다니엘 책을 두고 페이지부터 책을 읽기시다. 오늘은 열날 중 하루이며 죽거나 사는 모든 날 중이다. 헐, 설마 할아버지가 읽은 그거죠? 예. 이럴 수가.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지금 빙의 아닌 거야, 얘. 나는 죽지만 살 것입니다. 모렐라 에드가 앨런 포에 쓴 소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이에요. 이상하게 여러 번 읽어도 질린다 생각 안 들더라고요. 집에서 할 일이 책 읽는 것밖에 없어서 그런 건지도요. 그러다 보니 소설 내용 읽는 것이 버릇이에요. 어? 아, 역시. 그러나 그날들은 슬픔에 나아질 것이다. 그 슬픔을 가장 오래 취득했습니다. 노송이 가장 오래 견딜 나무이지. 아하. 행복의 시간은 끝났기 때문에 즐거움이 이 세상 두 번 향유할 수 없습니다. 장미가 1년에 두 번 필 수 없듯이. 역시나. 아직도 기억나지 않는 거야. 말이야. 역시나. 시어머니, 당신이 어째서. 어라, 의외로 납득하시네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부정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 기분 나쁜 시선을 가진 사람이 당신 말고 또 누가 있겠어? 누가 따라한다고 똑같이 될 게 아니라고. 내가 왜 몰랐을까? 이렇게 가까이서 시선을 느꼈는데. 좋으시겠어요. 다른 사람들 늙으면 죽게 준 게 선이세. 그걸 거스르셨다니. 그럼 됐잖아요. 왜? 왜? 사무엘 죽여놓은 거죠? 그 한여처럼 반드시 생각인가요? 그 한여? 설마. 하, 단단히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여의 주인공은 솔직히 내가 좀 성급했지. 그리고 좋으시겠다니 어쩌니 하는데 난 지금 최악이상이야. 이 몸으로 이제 살 날이 얼마 없어. 아하, 그게 무슨. 쌍둥이 임신한 순간부터 잘못됐어. 뭐 여러 번 하다 보니 이런 변수에 소홀했던 내 탓도 크지만 이런 변수를 바로 고치기선 사무엘 희생이 필요해. 미안한 일이란 말이야. 역시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럼 한여도 뭐죠? 그것도 바로잡고 잡기 위한 거였나요? 아니, 아까도 말했지. 한여야 내가 성급하게 저지른 실수였어. 아까 잘못했다 했지? 쌍둥이 임신한 순간부터. 그리고 이 임신을 죽기 직전 태아에게 저 다른 태아의 몸에 혼을 옮긴 거야. 아, 역시나. 어쩐지 혼을 옮겼다 하면 빙의된 게 맞네요, 그쵸? 이거를 떼어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팍 든데. 자, 블러드러스틴이 어서오세요. 자, 지금 오신 팔로 부탁드리고요. 태아는 나와 가까운 핏줄이어야지. 복잡한 직업이야. 요거는 하나의 몸에만 깃들 수 있어. 어머니의 빗소리에서 하나의 아이가 잉태하시죠. 하지만 때로 변수가 있죠. 그 변수가 쌍둥이라는 거죠. 예. 네. 어허. 자, 계속 들어봅시다. 예. 네. 뱃속에 두 사람이 들어있는 바람에 영혼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나마 깃든 영혼도 이상해져서 결국 난 일부분의 기억만 전해진 상태로 태어났지. 내가 누군지 아는 정도.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차차 나아지면 어릴 때는 싸움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어. 왠지 모르자 몸은 죽이려고 안달이 났지. 나는 의문을 느꼈자 한편은 빨리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러면서 기억을 찾기 위해 계속 집안에 틀어박혀 환생 전에 내가 담긴 것들 찾고 다녔고. 그치만 아무리 찾아도 수확은 없었어. 그런데 저 그런데 그날의 사건 이후 바뀌었지. 며칠 전, 아하, 이 얘기네요. 예. 한여도 돌에다가 피가 묻은 거. 그리고는 이제 죽음의 섭리를 거스른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아하. 그래서 아마, 예. 그 죄물이, 예, 한여였다는 것을. Holy crap. 어허. 죄물도 그걸 표현해. 그거 행하는 나도 괴로우니까. 나는 혹시 몰라 불세사지 위해 죄물의 약으로 기쁜 자에 내드리겠고, 비벼 누구라도 들 수 있으니까. 단검을 살까 찌르는 순간. 갑자기 비명 지르고 재물을 비명 지어 발굴을 쳤고 재물대에 고정됐지. 그걸 비명 지려서 살려달라면서. 나는 의식과 재물의 비명을 끝내기 위해 단검을 그에게 마음껏 꽂았어. 홀리 크랩.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피해가 얼굴부터 따뜻해졌어. 그런데 그 순간 또 그때의 기억이. 순간 내 앞에 한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였어.
제물이 피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 아하. 그리고 난 그 한이를 죽였다는 거죠. 허허. 충격이 좀 가시겠는데 어머니 저리 가라면서. 어, 꼴도 보이시다 그지? 이 악마 괴물 같은 놈 당장 사라지라고. 아니 마님 진정하세요. 야, 부정해도 소용없어. 아무리 당신 이상한 바꾸려 해도 결국은 때가 되어 이 집에 돌아오겠지. 영혼이 부른다고 해야 할까? 자, 그리고는 오망성인데도 이쪽에 사무해. 역시 너야, 여기까지 온 게 오랜만이야. 이게 얼마나 좋은 거지? 방금 죽었던 거야? 아니, 돌아가신 거죠? 할아버지. 여러 번 죽은 것 같아요. 어허, 할아버지 이전에 진조 할아버지 때도 그랬다 이거야. 그러면 한 생에서 남은 다른 생에서 그죠? 섬이 불안해. 이게 우리 시간에서.